MTV 시청자 여러분, Do you wanna be Blackpink? Blackpink입니다. 예, 요번에 또 저희한테 부승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당하는 기분인데 일단 속도 한번 가보려고. 근데 지금 무슨 꿈꾸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돌 걸그룹 가장 많이 이직한 멤버. 이거는 뻔한 무슨 소리야. 제일 먼저 열애설 터질 것 같은 멤버. 지금 작곡할게. 가장 비밀 많은 멤버. 은밀한 멤버. 그건 나 진짜 별로 없다. 순위가 나왔고요. 여기서 1위 이신 분은 한 명, 마음에 드는 한 명을 선택을 하시면 그분과 함께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1위. 두번. 절대 살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권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해. 아니 이게 뭔지 궁금해요 지금. 그래갖고 섣불리 선택을 못하겠어. 네, 재효 형이요. 재효, 조컷. 알겠습니다. 충분히 밝혔습니다. 아, 충분히 밝혔죠. 자, 오늘 MVP를 뽑겠습니다. 오늘 전체 하루를 통틀어서 MVP, 각자 원하는 생각한 MVP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윤이랑 해보자고. 지윤이랑. MVP 앞으로 나와주세요. MVP 앞으로 나와주세요. MVP 이제 태일이 형이었죠. 지윤이랑. 그럼 이제 제가 태일이 형이랑 같이. 그렇죠. 두 명이 다 했어요? 이제 유건이 형이랑 재호 형이랑. 이렇게 MVP 아니었어요. 오늘 이 네 명을 데리고 뭔가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일단 저희 가는데? 아, 렛츠고! 일단 저희는 떠나 어디를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피디님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뿅! 가자! 뿅! 부탁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디예요? 이란 씨. 놀러 온 것 같긴 한데 놀이공원이라 이렇게 올라가면 또 갯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올라가면 갯벌이 거기서 옷 갈아입고 이제 또 야, 헐크 경 또 나오는 거지 이제 거기서. 재나 갯벌이 하지 마. 아, 진짜 밤마다 힘들어 형. 아, 경이 형이 그 갯벌 거 때문에 숙소에서 밤마다 잠을 못 자요. 혹시 그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안 하실 건가요 그렇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MT를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MT를 가지 않고 그냥 숨어 있겠습니다. 말해요 빨리. 언제? 이제. 이제 말해요 제발 좀. 말해요 진짜로. 어디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해. 홀랜드 했는데 뭘 하냐 이게 중요하죠. 나, 나한테만 몰래 말해 진짜. 살짝 살짝. 또 어딜 데려온 거야 도대체. 예예예. 나는 왜 이게 이래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선 내 꿈은 이뤄질까. 오 마이 갓. 느낌이 안 좋아.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여기서 딱 두 분만 합니다. 두 분만 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다른 걸 합니다. 아 진짜요? 다른 건 뭐라 할지 볼 수 없고요.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할지 아니 다른 무언가 할지. 잠시만요. 회의를 해야 돼. 어떻게 결정됐죠? 네, 저희가 저랑 계일 형이 타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잘할 수 있을 거야. The sky next, baby. Yeah. Oh, baby.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거 안 태우는데 진짜로. 와우. 준아 화이팅! 준아! 효준! 어어어어! 오! 애들 쓰러졌어요 지금. 반갑습니다. 하나. 준아! 준아 블러뼈 화이팅 한번 외쳐줘! 준아! 블러뼈 화이팅 한번! 하나 둘 셋! 블러뼈 화이팅! 대박! 이제 이번 대박! 와! 내가 진짜 이거 안 탔는데! 탔어요 이거. 와! 와! 아, 뭐야? 친구들한테 전해. 그렇게 뭔가 타고 싶게 만들어놨어. 진짜로. 와! 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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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야! 하지마! 대박이야. 어떡해 진짜로. 어떡해 망했어. 우와 진짜 그만이요 형. 그만이요. 안 돼요. 나 못 타요. 아! 애들 안 보여. 그만. 아니요. 타임 아니 그거 아니요. 네. 오 너무 높아요. 야 진짜 높다. 자 오른쪽 끝까지 잡으세요. 카운트 드리겠습니다. 땡기기 전에 말해요 형. 아, 잠깐만 나 진짜 못 땡길 거 어떡해. 가! 잠깐만 못 땡길 거 같아. 땡겨 형. 이태일 진짜 죽을 뻔했네. 끝! 끝났어요. 별거 아니에요. 딴 거 없어요? 별거 없어. 뭐야 이게. 진짜 내가 지훈이가 저거 땡겼을 때 표정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아 난 진짜 내가 왜 땡기라고 하면 난 진짜 저 이끼랑 매달려 있을 거예요. 아 대박이다. 저대로 한 번 더. 얘들아 잘했어. 우리 역시 블록합시다. 아이고 어리. 에? 세 명이서. 또요? 아, 너 맞았어? 응. 아, 미안. 또 탄다고요? 네. 저희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분 추가해서 타는지 아니면 두 분에 한 분이 더 타는지. 아, 두 분에 한 명이 더 탈 거예요. 저희는 아니에요. 나 한 번 진짜 안 탈래.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끝이에요. 저희 일단 이거 벗겨주세요. 한 번 더 타긴 싫어. 내려와서 해드릴게요. 한 번 더 타긴 진짜 싫어. 왜? 저 한 번 더 안 타요. 진짜 안 탈래요.
왜 누가 한 번 더 탄대요? 아니에요. 아 깜짝 놀랐네. 안 타요. 내려 보내주세요 빨리. 아 이거 옷부터 벗겨주세요 빨리. 그럼. 안 타요 난. 여기가 어디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왔는데. 근데 되게 좋은 데 같긴 해. 형들 이제 남았어요. 재호 형이랑 이제 유건이 형 이렇게 아프게 받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네, 재호랑 유건이에 대한 선물이 맞고요. 예. 어디를 받을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 재호랑 유건이 하나씩 뽑아줄게요. 여기 나오는 거에 부위를 마사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 파보시죠. 형이 봐줄까? 너부터 보자. 네, 너부터 보자. 아. 등 허리. 아, 오. 허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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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이가 이걸 택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거 받는 거 같아. 근데 너 내가 벌칙을 택하더라고. 어? 아 이거 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 어 뭐야 저희도 아 그래서 누구한테 선물이 될 수 있고 벌칙이 될 수 있다고. 어 잠깐만 이거 아프지 않은 건가요? 응. 어 진짜 이거? 옷 갈아입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이쪽은 아 이건 잘 돼. 아 신발 다 벗고 와. 행복하다 진짜. 굉장히 익숙치 않습니다 이거. 내가 닦을게요. 뭔가 되게 기적대적으로. 아 굉장히 내가 닦아야 되는데 나는. 네, 처리 안 돼. 네. 우와 나 태어났는데 이런 거 처음이야. 되게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뭔가 기분 좋네요. 전 데뷔 후도 오늘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 매일 틀렸다고 욕 먹고. 하기야 오늘 막 아침부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아파서 응급실도 갔었거든요. 근데 아우 진짜 너무 시원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아우 그냥 마냥 좋네요. 아 진짜 먹고 싶다. 우리가 같이 게임을 해서 나머지 멤버들도 해서 이렇게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몇 명 더 해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왔는데 저도 받고 싶네요. 오! 제가 오! 얘 춤을 추다 보니까 허리에 쌓인 게 많았는데 저희 원래 이번에 어깨춤이잖아요. 네. 어깨가 쓱쓱 해갖고 어깨도 막 이렇게 뭉친 게 많았는데 네. 좋네요. 어, 난 진짜 MTV한테 정말 감사해. 우리가 뭐라고 이런 걸 시켜줘. 진짜 우리가 뭔데 도대체. MTV가 우리를 좋아한다니까. 우리 개뻔을 빠뜨려도 감사한 사람들인데. 이거 받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원하는 거 하나. 아니 지금 말해야죠. 어떤 공격이 나갈지 모르죠 이거. 아 그냥 일단 해 그냥. 안돼. 형 이게 진짜 안 된다니까요. 보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나설 거 없어. 그러니까. 응. 너네 안 받는 뜻이야. 나설 거 없어. 갑자기 수영장 가기 이런 데서 살이 탈이 되는 거. 안 되면 되지 뭐. 어때? 어차피 방송하면 우리 더 나왔거든. 살이? 어. 아 어차피 뭐 다. 어 잠깐만요. 혹시 저 받는 의상 반바지입니까? 전 빠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천국이다. 대박인 거. 레알 천국. 국가에 또 나오세요. 그냥 진짜 레알 천국이에요, 여긴.
예스. 내립시다. 안녕하세요. 아, 땡큐. 고맙습니다. 예. 저희 홈타운 MT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공식 컴백 날이에요. MTV, yeah, MTV. Respect, Black B, respect. 선물 받았어요. 미쳤는 것 같잖아요, 저. 스타 형 노란 신발하고 막 다 미쳤는 것 같아. 완전 귀엽죠. 저랑 좀 닮았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서. 오! 포맨이다! 제가 포맨 선배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떨려. 떨려요. 저희 포맨 선배님들한테 인사드리러 내려왔거든요. 포맨 좋아해요? 진짜 떨려요, 지금 진짜로. 제가 평소에 정말 팬이었거든요. 네. 오디션 때도 포맨 노래 불러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셔갖고 너무 떨려요.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네, 정말 멋있으세요. 네, 블락비라고 기억했어요. 네. 블락비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장피자랑할 때도 막 포맨 선배님들 노래 불렀고 맨날 MP3 뭐 듣고 있을 때 거의 태일이 형은 외국 노래 많이 듣는데 가끔씩 한 번씩 보면 꼭 포맨 선배님 노래 듣고 있고 엄청 막 태일이 형한테 막 선망의 대상 막 완전 멋있고 막 우상 막 이러신 분을 딱 실제로 보니까 막 눈물 나나 봐요. 옛날 생각보다 저도 막 저는 래퍼긴 하지만 우리 태리가 울었네. 태리 울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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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연습한 거에 위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Yo, you wanna be?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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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잠깐만요. 이건 타군? 타군, 베이비. 수고하세요. 감독. 수고하십니다. 호.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저도 얘기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열심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 We know! We know! 아우, 저 원래 우는 애가 아닌데 되게 그게 아우 좀 멋없는 건데 그냥 저희랑 함께 연습했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른 걸 하고 있고 서로 다른 걸 하고 있고 민호가 그 그룹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 보니까 좀 그랬어요. 걔 옛날에 막 연습했 같이 지냈던 거가 막 그래 지나가가지고 좀 그래서 거기서 확 터진 거죠. 아, 안 울라고 이러는데 이게 이게 나 배치는 거예요. 왜 얘가 뭐지 이게 처음에는 다섯 명이었어요.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으로 나가려고 그랬었고 다섯 명이었는데 지코, 경, 저랑 한혜영이라고 있어요. 한혜영이랑 민호까지 있었어요. 그 민호랑 지호랑 경이랑은 되게 1년 넘게 연습을 계속 해본 사이잖아요. 그랬는데 팀까지 됐는데 그 개인적인 사정상으로 블락비에서 빠지게 되니까 지호도 충격이 크고 경이도 충격이 크고 저도 충격이 컸고요. 지훈이도 클 것 같아요. 지훈이는 또 듀동 단짝인데 피오랑 민호랑요? 친하죠? 둘이 같이 살았었는데요 뭐. 둘 다 돼지였었고 따로 만나는 게 많았거든요 기회가 형들이랑 저희랑 민호랑 저랑 경이 형이랑 지호 형이랑은 그래가지고 더 막 이렇게 이게 있었는데 민호가 이렇게 저보다 오래 있었던 동생이 이렇게 나가니까 되게 큰 거죠. 저는 이제 오래된 친구 막 같이 살았던 살고 막 그랬던 애고 그러니까 어쨌든 민호가 정말 경희 다음으로 저하고 가장 연습을 많이 한 친구예요. 지금 나온 곡들, 그다음 지금 나온 곡보다 되게 많은 곡들이 있었어요. 엄청 많은 곡들이 있는데 다 민호랑 같이 했죠. 민호 것도 네, 다 녹음된 상태였어요. 거의 뭐 제 파트 같은 경우는 민호가 원래 이 회사에 저보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민호가 막 이렇게 녹음을 해놨던 게 많아요. 되게 간녹음을 해놨던 게. 눈 깜짝할 새 하루가 가게 전에 원하대. 아, 내가 내 파트. 아, 파트야? 네, 내 파트. 남우 형, 입술 좀 발라. 입술. 그런 거 하나하나 막 민호랑 저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민호 걸 이렇게 뺏은 듯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서 그날 특히 MTV 거기 딱 갔는데 이제 그 민호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자리를 내가 이제 한
4개월 만에 들어와서 확 뺏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 형들도 막 울고 그러니까 여기는 민호가 있어야지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제 자리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에이. 민호 싫어한 거야 지금? 아, 민호 없네. 저기도 하나 없네. 민호 완전 빨개. 예, 민호. GO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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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왜 그래요? 나도 이제 좀 나빠졌어요. 정작 본인은 안 돼. 정작 본인은 안 돼. 어, 노래 좋던데?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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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민호 파트가 안되더라 부럽다. 난 파트가 없는데. 저희 민호 소개했나요? 저희 이제 브랜뉴 스타덤에서 조합비 최종까지 갔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게 된 친구인데 이게 또 가요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되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떤가요, 민호군? 아, 타군. 안녕하세요. 타군입니다. 몇 가지 울면 안 되겠다. 라디오를 되게 멋있고요. 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더 아주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형! 어, 형 왜? 아, 왜 그래요? 얘가 원래 얘가 민호 아빠고요. 제가 엄마예요. 원래 그 한 가족이었는데. 숙제가 안 되는데. 죄송한데. 아. 아 왜 울죠? 좋은 만남 아닌가요? 다시 더 데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언제 되게 좋았잖아요. 데뷔하면 대박 나실 텐데. 여러분 인사 갈까봐요. 네. 저희 항상 무대 챙겨보고 있고요. 모니터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열심히 해서 윈윈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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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와 협찬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네, 블락비랑 친한 형들이었고 같은 곳에 서보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나중에 다 잘 돼서 다시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블락비 멤버들이 모니터인 거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윤이가 제일 먼저 울고 싶어 알았어. 아, 그 자식. 너는 포맨 때문에 왜 울었니? 일단 그거 좀 물어보자. 아, 저도 모르겠어요. 왜 울었지? 아, 그러니까 그 막 노래가 감동 있고 그래서 운 게 운 것보다는 울진 않았고요. 맨날 막 돈 주고 이렇게 제가 공연을 보고 그랬었었는데 그랬던 분들 그 리허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 자신한테 뭔가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 예. 얼마 만에 온 거였어요, 이거? 한 2주일? 부었어요? 부었어요? 너 나봐봐. 눈이 요만한 거 봐. 나봐봐. 넌 눈이 없어 이제. 넌 소멸됐어. 저 한 번 눈 봐도 돼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돌려서 봐주시면 돼. 오, 어떡해요 진짜. 아, 망했다. 아이고, 지훈이 예쁘게 하겠네. 이러고 해야지. Boys and girls. 눈화장 좀 할까? 우와, 가뜩이나 작은 눈 더 작아졌어요. 생겼다. 저는 눈이 위에가 안 붙고 아래가 붙네요. 원래 요만한데 더 요만해졌어요.
왜 오빠를 갈아입자? 대박. 난 눈에 이렇게 조그마졌을 때 선글라스 껴야겠다. 마이크 받아. 야, 올라간다.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마이크 안 맞은 사람 가자. 마이크 안 맞은 사람 가자. 가자. 잘려 나왔어요. 원래 누나도 오면 잘라 그랬는데 제가 앉자마자 저희 형이 헤어스타일리스트 형이 갑자기 바로 자르는 거예요, 반을.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이미 동강 나버렸어요. 제 반쪽 친구들 40대 나머지가 남았네요. 어떻게 보면 짧고도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엄청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서로 기름에 뭉태기 져서 그 기름이 피부로 내려와서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너무 꼬여서 두피가 빠져서 하얀색 가루가 여기 엉켜있기도 하고 비듬으로 착각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많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이런 다사다난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에겐 모두 값진 시간이었고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수녀! 양지만 좀 넣어주세요. 저에게 거지코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고 두 번 다시 갖지 못한 캐릭터로 갖게 해준 이 머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머리를 바꿨습니다. 지금 엄청 가벼워요. 내게 안녕. 거시코 바이바이. 대걸레 바이바이. 자메이카 거지 바이바이. 되게 가벼워요 머리가.